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가 올 들어 세 번째 시작됩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인데요.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석해서 각자의 자기 하는 비즈니스를 알리고 또 상대도 알므로 인해서 굉장히 그 커넥트가 많이 되어가지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 중에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가 가장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유익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는 분들, 특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미국에 이렇게 펼쳐보려고 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많은 소스를 얻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궁금했거나 필요한 것들 얻고 간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계속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매달 상공회의소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그 세 번째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이거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약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약간 좀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알아야 할 부분 같은 거를 이곳에서 그 다양한 그 직장을 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약간 제가 몰랐던 분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팩트가 아닌 어떤 그런 것들도 그 새롭게 다시 그 얘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해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만나니까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자 다른 분야이지만 좀 약간 좀 끈들을 만들어서 좀 한인들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.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.